I get so lonesome without you. Oh, like you wouldn't believe. Can hardly hold myself together without your arms around me. The days when we are apart, time only drags on and on.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 겟레디 윈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뭔가 저녁 겟레디 윈미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씻고 나왔고요. 먼저 기초를 해줄게요. 일단 토너 패드 먼저 써줄 건데 이거는 앤디얼 거고요. 센틀라인 시카 카밍 패드입니다. 패드가 되게 이뻐요, 색깔이. 약간 핑크핑크한 이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진짜 패드 덕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패드를 다 써보고 싶어요. 여기 완전 왕녀드름 났어. 하필 왜 여기에 딱 나냐? 이 패드로 얼굴 닦아낼 때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피지가 진짜 싹 다 닦여가는 느낌? 다음은 짠! 요 마스크팩을 해줄 거예요. 보통 이런 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스킨케어 과정에서 해주지만 오늘은 좀 늦게까지 놀 거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좀 미리 해주는 것도 있고 오늘 메이크업 상태를 진짜 최상의 피부 상태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요 마스크팩을 지금 해줄 거예요. 요즘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해주는 팩이거든요. 요거는 워시오프 타입의 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샴푸리 에센스를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인 이 마스크팩도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피부결 개선이고요. 이거는 진짜 처음 딱 써봤을 때 피부결이랑 요철이 진짜 즉각적으로 좋아져서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제형이 클레이 제형인데 피부에 딱 바를 때 완전 스르륵 스무스하게 발리기 때문에 진짜 발림성이 진짜 미친 팩이고 이게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짜 쿨링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얼굴에 완전 청량감을 주는 느낌? 모공 속의 노폐물 케어, 각질이랑 피지를 진짜 싹 다 정리해줘요. 이게 제품력이 진짜 좋은데 가격도 35,000원 밖에 안 해서 진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고 저는 그냥 이렇게 콕콕콕 저는 이 턱 라인 쪽도 진짜 많이 나가지고 턱 라인도 좀 꼼꼼히 발라줄게요. 이러고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뭐 해면으로 닦아내도 되고 저는 그냥 미온수로 씻어내는 편이에요. 개운해. 아까보다 되게 화사해지지 않았어요? 되게 뭐랄까 뽀송뽀송해진 느낌? 진짜 노폐물이 싹 다 씻겨내려간 느낌. 샴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샴푸리는 이거는 스파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이제 스파에서 내 피부에 맞게 맞춤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집에서도 내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CC 클리어핀 마스크는 피부결이랑 모공 균형을 맞춰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마스크팩이에요. 다음은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닥터지 에이클리어 스팟포 페이스 세럼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세럼인데 트러블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스팟 세럼인데 저는 일단 요즘에 뭐 이런 것처럼 왕녀드름도 나고 조금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이마에 막 올라오고 하거든요, 한 번씩? 전 또 워낙에 또 트러블 피부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스팟처럼 그냥 콕콕 이렇게 쓰진 않고 얼굴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요. 왜냐면 이거는 다 발라줘도 진짜 전혀 뭐 얼굴에 피부에 부담이 전혀 없고 되게 진짜 안 바른 것처럼 완전 싹 흡수되고 깔끔하더라고요. 보통 이것도 좀 밤에만 좀 해주긴 하는데 이렇게 좀 왕녀드름 난 데는 조금 더 한 두 번 세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바르되 약간 얇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닥터지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레드 블레미쉬 라인도 너무 좋고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크림이 있거든요. 이건 엠키리 건데 코어 파워 크림인데
이것도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 할 때만 써주긴 하는데 얼굴이 좀 많이 건조할 때는 낮에도 사용해주긴 해요. 근데 거의 밤에 쓰긴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쫀쫀한 크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스파츌라로 퍼서 내 피부에 바르면 너무 리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쫀쫀하고 완전 속건조 딱 잡아주고 다음날 피부가 완전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전혀 막 끈적임이나 뭐 기름기 이런 것도 없고 진짜 딱 수부지가 요즘 날씨에 바르기 좋은 크림이에요. 향도 너무 좋고 약간 자연의 향. 여러분들은 올해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12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21년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마무리 할 게 어딨어. 그냥 평소처럼 그냥 똑같이 살면 되지. 그죠? 그냥 아프지만 않게 잘 지내면. 아니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유방 초음파 검사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모양이 좀 안 좋다 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오늘 병원을 가서 결과를 듣고 왔거든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냥 섬유선종이고 그냥 혹만 떼내는 시술을 받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한시름 났어요. 네. 이제 좀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오늘 또 검사를 했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여러분 건강검진 정말 잘 제때제때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엄마가 진짜 막 되게 쿨하시거든요. 근데 다음 선크림 이거 발라줄게요. 셀퓨전 씨 더마 릴리프 선스크림 팩. 저녁에도 또 선크림 잘 발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 엄마가 완전 식음을 전폐하시고 진짜 막 새벽 기도까지 막 나가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이 기독교긴 한데 막 성경 구절 막 보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엄마가 진짜 걱정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까지 살면서 제 가슴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정말 가슴이 크든 작든 그냥 내 가슴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 가슴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셀퓨전 씨 더마 릴리프 선크림이 뭐랄까 진짜 가볍고 그러니까 선크림을 안 바른 것처럼 너무 가볍고 흡수도 되게 잘 되고 무기자차인데 뭐 백탁현상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진짜 민감성 피부에 바르기 너무 좋은 선크림이에요. 남은 양으로 목에도 파운데이션 해줄 건데 오늘 파운데이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조합으로 요거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고 요거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예요. 여름에는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고 이제 겨울 되면은 얘를 조금 섞어줘요. 퓨처리스트를 그러면 딱 좋더라고. 비율을 2:1 정도 좀 많이 작다. 이 펌핑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2:1 비율 정도 요렇게 해줄 그리고 요걸로 뭐냐 요거 뭐냐 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브러쉬 네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써줄 건데 이거는 아워글래스 거고 이거는 진짜 제 최애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너무 부드럽고 피부에 전혀 막 자극 없이 되게 잘 펴발라져요. 이런 건 진짜 잘못 쓰면 피부에 되게 따갑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 파우더 처리를 좀 부분 좀 해줄게요. 눈두덩이랑 눈썹 부분을 눈썹은 요거를 써줄 거예요. 요거는 헤라 브로우 디자인 오토 펜슬이고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눈썹을 그리니까 또 말이 없어졌어. 오늘은 이렇게 머리색이랑 눈썹색이랑 딱 맞춰줬습니다. 오늘 아이메이크업은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요거를 써줄 거예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포레스트 브라운 색상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쉐딩할 색상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일단 얼굴, 윤곽부터 잡아줄게요. 오늘은 이쪽을 좀 움푹 파여 보이게 쉐딩을 좀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턱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색상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약간 뭐랄까 팥죽색? 채도 확 빠진 이런 팥죽색 느낌? 중간중간 계속 블렌딩 이 두 색상을 섞어서 바깥쪽에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약간 그윽하게 점막을 먼저 일단 채워줄 건데 이거는 메이블린 타투 아이라이너고요. 그리고 꼬리는 브라운 색상으로 이 색상을 이런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블렌딩을 쏙. 그리고 이 뷰러가 진짜 뭐랄까 이거 디오달리아 건데 이거 쓴 뒤로는 이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직 대체할 만한 뷰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뷰러 좀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애교를 좀 그려줄게요, 여러분. 요 두 색상을 이렇게 섞어서 오늘 발라줄 펄은 요 친구. 눈두덩 중앙에 마스카라는 요거를 써줄 건데 이거 진짜 미친놈 마스카라예요. 에이블랙 건데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마스카라가 싹 되더라고요. 요걸로 일단 위에만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완전 장난 아니죠? 완전 예쁘게 싹 올라갔죠? 오른쪽에 숱이 좀 더 많아가지고 더 풍성해 보이긴 하네. 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요거를 써줄 거예요. Kit and Karma 요거 진짜 진짜 오랜만이죠? 요거를 눈 밑에 써줄 겁니다. 아주 영롱영롱 싸게 내가 오늘 밤 주인공이다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삼각존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이 핑크로 근데 나는 이런 약간 그냥 브라운 느낌만 주는 게 좋다 하시면은 안 해주셔도 되고 저는 약간 요런 핑크기가 살짝 더 들어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짠, 요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언더 마스카라는 요걸로 해줄 거예요. 힌스 마스카라고요. 얼루어드 색상입니다. 이거는 약간 붉은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 브라운인데 약간 붉은기가 많이 도는 약간 밑에 쪽이 쫄글쫄글한 느낌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한 느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아까 발라줬던 립밤을 약간 해줄게요. 아, 립을 뭘 바를지 너무 고민이에요, 지금. 이거 한번 발라볼까봐요.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핑크 샌드이고요.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는
레어카인드고요. 저 이 라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토스트 베이지 색상입니다. 약간 웜하게 한번 가봅시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블러셔도 같이 해서 색상을 좀 맞춰볼게요. 좀 덜어내서 약간 요 볼 앞쪽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끝낼게요. 투쿨포스쿨 하이라이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일단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리고 짜잔, 이런 귀여운 겨울용 트위드 자켓을 입어줄 거예요. 오늘도 브라운 인간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신발은 이런 웨스턴 부츠를 신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머리띠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